이번에는 금융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금융그룹이 오늘 오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정합니다.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회수 금액이 최악의 경우 절반에 그칠 거란 실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. 이 내용들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류정훈 기자. 네, 류정훈입니다. 먼저 우리은행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. 지금 유력한 차기은행장 후보로 두 명이 꼽히고 있다고요. 현재 후보 숏리스트에 김정기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, 이동현 우리 FIS 대표가 올라왔습니다. 업계에선 그중 김 수석 부행장과 권 대표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손 회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유력 후보 김 수석 부행장은 그룹의 기업그룹 집행부행장을 거쳐 현재 영업지원부분 겸 HR그룹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은행 IB그룹 겸 대외협력단 집행부행장과 우리 PE 대표이사를 맡았던 권 대표가 다크호스로 부상하면서 2파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. 네, 이번 절차를 보면 연임 의지를 앞서 밝힌 손태승 회장이 선임 절차를 직접 진행을 한다고요. 네,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은행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했는데요. 연임을 결정한 손 회장은 임추위 위원장을 맡고 5명의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. 이들은 오늘 후보자 3명 중 단독 추천자 1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네, 라임자산운용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3일 회계법인에서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의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? 네,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두 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 회수율이 최소 50%, 최대 77%였습니다. 다만 최종 회수율은 아닙니다. 실사를 진행한 3일 회계법인은 오는 14일 내용을 반영한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 기준가를 조정할 예정인데요. 라임자산운용은 24일까지 모 펀드 기준가격을 결정한 뒤 자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합니다. 이 과정 중에 3일 회계법인은 자펀드 실사 결과 발표 후 27일 자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해 3월 말 이전에 구체적인 펀드 상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SBS CNBC 류정훈입니다.